예리가 전화 걸었어요. 아까 내가 예리에게 했잖아. 안녕. 아재림, 아재림. 아? 페이스타임 나오대? 나오대. 어머. 아니, 뭐 이렇게 누워있어도 이뻐. 아니, 다 널 보고 싶어 한다고 지금 다들 대박이라고 했다고. 저는 썸머입니다, 썸머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 나 지금 너무 신기해.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진짜. 어머, 투샷. 어머, 인증입니다. 예리가 제 절식이 라이브를 보고 있다는. 예리도 우리처럼 침대에 누워서 보는 거 똑같구나. 신기.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라이브 시간에 맞춰서 급하게 집에 들어왔어. 아, 진짜? 오늘도 바빴어? 소연님이 보내줬어. 저는 금요일마다 매주 10시 반부터 대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끝날 때까지 보는 시청자였어. 너무 영광이에요. 끝까지 남아있어. 알지 언니, 나 진짜 끝까지 들어놓은. 나를 누가 이기냐. 너무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늦거나 그러면 DM 막 오거든. 언니 오늘 방송 안 하시나 했어. 1분 늦어도 아니면 30분부터 문자가 와. 그 중에 한 명 예리. 언니 나 대기 중. 빨리 머리하다가 빨리 켜야겠다. 몇 시지? 이러면서.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아니야 우리. 금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심지어 나 너무 많이 문자 보내는 건가 봐. 언니한테 연락도 안 할 때도 있어. 끝날 때까지 보고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였다 이렇게. 예리 당신 우리와 같은 찐찌벌글 I love you라고. 뭐 두치님 고맙습니다. I love you too. 오, 정수님도 당신 콘서트에서 저 세상 프로페셔널이더니 여기서 이 세상 찐찌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직 방송에서 예리까지 보다니. 오, 러비인데. 연예인으로 안 보는 거 아니야? 21님이 뚜뚜 해줬어. 뚜뚜뚜하. 예리 한방 많이 봐주세요. 원래 예리 한방도 나가면은 게스트 홍보하는 시간 주시거든요. 오늘은 신기하지? 썸머 한방이니까 예리 한방 홍보를 잠깐. 우리 예리 한방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죠? 언제 업로드가 되나요? 예리 한방은 네. 유튜브 월요일 수요일에 네.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업로드가 되니까 네. 보시고 싶은 시간에 네. 들어와주셔서 보시면 되고 한번 나와주셔야죠, 썸머님. 제가요? 어머, 안 돼. 어머, 몰라. 나 예리 한번 나와서 뚜뚜 할 수 있는가? 찰싹찰싹. 찰싹찰싹. 오예. 여러분들 예리한테 맞아보셨나요? 거려. 어머 나도 예리야. 나도 지금 거려. 막 이래. 빨리 읽어. 두 명이서 더블로 맞아보고 싶대. 예리야 3, 2, 1 하면은 찰싹찰싹 하는 거야. 알았지? 3, 2, 1 찰싹찰싹. 오 예. 너무 영광이야. 아 너무 영광이래. 어머 이게 바로 듀엣이라는 거죠. 우리 둘이 앨범도 내야겠다. 막 이래. 화음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아. 아니 요즘에는 거기 있어도 다 되더라. 아 그래? 근데 누워 계신데 이쁜 거 반칙입니다. 아니 그니까 진짜 무슨 각도로 해도 예뻐. 나는 가끔 쌩얼로 오면은 차차 틴트라도 발라야 된다고. 쌩얼로 페이스타임 하면은. 언니 예리님 실제로 봤었는데 깡패예요. 실물 깡패라고. 어디서 보셨어요, 21님? 아, 난 너무 만나면 너무 두근두근할 것 같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냥 이거 화면으로 봐도 그런데 실물은 다 장난 아니겠지. 홍대 축제에서 봤대. 오. 제 남동생도 홍대에 나왔거든요. 아, 홍대생이시구나. 관수. 관수, 관수. 맞아, 맞아. 우리 관수 성덕이잖아. 그러니까 남동생 이름 같잖아. 관수다. 자랑해야지. 야 뭐야 너? 관수 오빠야? 진짜 관수야. 알고 있지. 관수 진짜 관수 오빠야? 진짜 관수야. 관수야 네가 나보고 그거 4층 아니냐고 물어봤었잖아. 내가 레드벨벳 예리가 나한테 DM 보냈다고 그랬더니 동생이 누나 그거 4층 아니냐면서. 4층 아니다. 진짜 나는 진짜 엄청 진짜 보낼까 말까 내 성격 알지 언니? 김다. 엄청 고민하다가 보냈는데 아직까지 나의 잘한 일 중 그 2019년에 제일 잘한 일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말도 진짜 예쁘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스윗해. 우리 예림이 진짜 너무 스윗하고 말도 진짜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왔지만
그치? 아니 근데 너무 페이스타임도 자주 하고 그래서 진짜 약간 뭔가 이미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진짜 무슨 내가 네이버에도 나이를 이제 쳐봤거든. 사람들이 예리 몇 살인지 아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좀 약간 이모더라고. 내가 어머 나 완전 이모 같은데 그랬는데 되게 진짜 성숙하고 진짜로 막 별로 아재림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아줌마랑 잘 어울리나 봐. 막 이래. 근데 너무 재밌고 약간 성숙하고 진짜 철이 빨리 들었나 봐. 진짜로 막 이렇게 어린 친구가 제가 주변에 없어서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보면 알겠죠. 근데 진짜 성격도 너무 좋고 어른스러워 뭔가. 썸머 언니 더 나아가서 아리아나도 노려봐요. 어머 우리 그러면 예림이랑 나중에 나랑 아리아나랑 같이 헐리우드에서 난 카메라 잡고 있을게. 난 녹음하고 있을게. 어, 통역가? 어머, 나 약간 찐찌. 오늘부터 열심히 티터링으로 영어 공부해야겠다. 작은 작가님. 작은 작가님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찰싹찰싹, 오, 예. 썸머 언니 찐친 만난 것 같이 기뻐하는 모습 어머, 너무 귀여우세요. 마음만으로는 예리 찐친이에요, 언니 예뻐서. 지금. 그치? 맞아요. 어머, 예리 언니도 My 너무 best, 예쁘다고. 그니까, 우리 완전 my best 베프. friend. 진짜. 아, 얼른 빨리 한국 가서 보고 싶다, 예림아. 그니까 그치?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어, 아, 진짜로. 아, 그 예리랑 예림이 이제 헷갈리는데, 나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예림이가 예림. 좋아요. 어, 예림이가 예림 좋대. 씨 언제부터 시스터였나요? 하시는데 이제 내가 막 진행해? 와, 채팅 나보다 빨리 읽어. 네, 언제부터 진짜. 시스터셨나요? 아니 저는 좀 오래됐고 이제 1년 넘었죠. 작년 4월, 3월이니까. 작년 3월. 여러분, 1년 반 됐어요. 그러니까요. 찐찐찌라고요. 오래되신 분. 이렇게 계속 경력을 커지면 커졌지 한순간은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어머나, 와, 이렇게 커지면 마라리 커졌지. 같은 마음을 가진 시스터예요, 저는. 다들 본받으세요. 메이메이 이야기 당연히 알죠. 메이메이 레전드 스토리죠. 메이메이 얘기도. 알죠, 알죠. 다 봤어. 이제 나볼게 없어. 언니 빨리 몬탁 그거 브이로그 언제 올릴 거야? 빨리, 그러면 빨리 업로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항상 언니 맨 최근 동영상 보고 기다리는데, 언니가 조금만 늦게 올리면 문자 하거든요, 여러분. 맞아, 언니 영상 왜안 올려? 심심해, 볼게 없어. 본거또 보고 있어, 이러면서. 와, 진짜. 진짜 나 약간 어머. 근데 좀 사이코 같지 않아? 어머, 오, 에이님. 일하러 가야 된다고? 오, 힘내세요. 에이님 힘내래요. 너무 이제 익숙해. 에이님, 아쿠아님. 나 에이님 약간 좀 슈퍼채팅 이런 거 2,000원 무섭지 감사합니다. 않아, 언니? 찰싹찰싹 찰싹찰싹 오예. 오예. 아니 근데 내가 찰싹찰싹 오예 하니까 뭔가 언니가 하는 톤이 안 나온다. 아니 예림이가 뭔가 찰싹찰싹 하니까 뭔가 되게 상큼해 보이고 내가 하면 더러워. 찰싹찰싹 오예. 근데 나 너무 언니 라이브 방송 시간 너무 뺏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죠 여러분? 전 좋아요. 여러분 혹시 불편하신 분 있으시면 저 나갈게요. 오호. 그리고 이름이 너무 착해. 잠깐 안 메인 불편해요. 좀 괜찮아요? 어, 와. 너무 좋대. 아니, 아니 근데. 역시 내가 느낀 건데 이 시스터분들이 너무 착해. 둘다 외국에 그치? 아니, 있어요. 근데 다들 빨간색 너무 빨간색 스위트하지, 같이. 진짜. 사람들 너 가지 말라고? 지금 엄청. 뭐, 어머 성훈 너무 언니 엄청 이런 흔들어 반응이 다니네. 있으니까 너무 커피팅 약간 2,000원 좋네. 좋대. 10만 원 보냈어. 현인양님. 선배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뭔가요? 네, 뭔가요, 예림님? 뭐였지? 아,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뭔가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많이 뭐 요리해 드시고 항상 라이브 방송 보면 살이 빠지는 걸까요? 그거는 예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림이 맨날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많이 먹는데 계속 왔다 갔다요. 먹고 또 이제 언니 덜 근데 팔 먹고. 안 아파? 팔 안 와. 나 여기 기대고 있어. 여기 책상 아 있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기대고 있어. 팔까지 걱정하는 나의 언니 야, 또 그래. 내일 보니까 알통 이만큼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내일 페이스타임으로 예림아 벌크업 됐어. 성화. 한국에서 만나면 맛있는 거 드세요. 어머, 성화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예리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예쁜 언니 돼야지. 아니, 요즘에 나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으니까 유튜브를 그냥 계속 켜놓는 거야, 라디오처럼. 어, 예리 거를 계속 그냥 틀어놓고 들어. 근데 예리 한 방은 약간 단점이 있어요. 뭐야, 뭐야, 말해주세요.
그냥 보통은 그냥 틀어놓고 들을 수가 없어. 뭔가 이거를 봐야 돼.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도 쭉 보잖아. 예리 한 방을 처음 보는 게스트에 예림이가 되게 쑥스러워. 약간 수줍수줍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듣기만 하면 그 느낌이 안 느껴지는데 화면이랑 같이 보면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예리도 약간 얼굴에서 다 티나는 스타일? 그래서 그런가? 아 진짜 아니 여러분 예리 한방 꼭 한번 바로 가주세요. 아셨죠?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저도 네. 여러 가지 하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네. 노래 불러요. 오 스포도 해줬어. 오 용. 언제나 금요일에는 함께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팅 쓰지 않아도 우리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존재만으로도 오늘 진짜 뭐 라이브 있는데 큰일했다. 뭐 예리야 고맙습니다. 예리 한방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